회복하고 왔는지 볼 수 있겠습니다. 황민환 서브로 시작됐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선제 백핸드로 날립니다. 네, 첫 시작부터 아주 공격적으로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네. 장우진 선수의 스타일이 좀 공격적이잖아요. 네네. 네. 수비는 없이 저돌적으로 공격 들어가는 그런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황민아도 그걸 잘 버텨내야 될 텐데. 렛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우진 선수에게 서브를 더 정성스럽게 넣어야 됩니다. 아, 네트 걸립니다. 황민아의 서브가 좋았습니다. 황민아는 왼손잡이, 그리고 장우진 선수는 오른손을 사용합니다. 1대1입니다. 이제 장우진의 서비스 게임. 아, 서브 성공! 서브 득점! 서브를 길게 넣었어요. 네네. 아주 기습적인 서브를 사용했습니다. 네. 자, 장우진.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해 보이는 오늘 경기. 아, 서브 득점으로 두 포인트를 가지고 갑니다. 네, 장우진 선수가 서브 이후 아주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황민아 네. 선수 그 포핸드 공격을 봉쇄하는 게 우선이어서 지금 리시브를 어렵게 하려다 실수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황민아도 바로 공격 성공합니다. 또 자. 장우진 선수가 포핸드에 비해서 백핸드 기술이 부족하다라고 지금 주변에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네. 황민아 선수가 그 백핸드를 얼마만큼 공략을 하는지가 어떤 이길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백핸드가 상대적인 거잖아요. 아, 역시 포핸드는 엄청납니다. 장우진 공격 성공. 작은 기회만 주면 장우진 선수 모든 공을 포핸드 공격 기술로 다 득점을 할 수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약간 백쪽으로 와도 돌아서는 게 또 워낙 좋으니까요. 네, 발도 빠르고 상황 판단력도 아주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4대2 2포인트 앞서 있는 장우진의 서브. 장우진 공격 성공합니다. 역시 포핸드예요. 아, 시작부터 장우진이 파이팅을 외치면서 이 경기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부터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처음 오프닝 멘트를 밖에서 들었거든요. 강합니다. 이걸 버텨내는 황민아입니다. 자, 황민아도 실력자. 예, 나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힘찬 포핸드 탑스핀이 나왔습니다. 네, 장우진 선수가 왼쪽으로 움직이는 걸 보고 오른쪽으로 그 방향을 잘 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황민아. 장우진 포핸드 역시 성공. 그리고 이 스튜디오 티가 떠나갈 만큼 큰 소리로 샤우팅을 합니다. 네, 황민아 선수 공격도 아주 파워 탑스핀인데 그것을 장우진 선수 더 강한 파워 탑스핀으로 상대를 해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습니다. 세 포인트 뒤져있는 황민아입니다. 황민아도 긴 서브 탑스핀 다시 한번 강하게 받아냈어요. 아, 공격 전환. 아렐리 장우진이 포인트를 가져갑니다. 장우진 선수 대단합니다. 넘어지면서 예. 그 강한 탑스핀을 사용해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처음에는 장우진이 밀렸잖아요. 많이 밀렸습니다. 네. 네. 그걸 공세로 전환하는 장우진의 클래스를 볼 수 있었던 장면. 네네네. 네. 자, 넘어졌을 때 좀 무리가 좀 있었나 싶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포인트 앞서 있는 장우진. 아, 장우진. 상대 백핸드 바나나 플릭을 또 이겨내면서 포인트를 가져갑니다. 포핸드만 잘하는 게 아니라 백핸드 기술이 또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섯 포인트 장우진 앞서 있습니다. 황민아 몰려있는데요. 이걸 받았어요. 장우진입니다. 네, 빠릅니다. 장우진 선수. 이번엔 황민아도 이 백핸드로 뭔가 승부수를 걸었잖아요. 네. 파워 플릭을 구사를 했는데 네. 더 빠르게 반응해서 네,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아, 장우진 대단합니다. 첫 출발 장우진 선수 너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황민아의 서브. 아, 네트 걸림이군요. 게임 포인트 장우진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제 이 마지막 매치에서 패했던 장우진 도끼를 품고 오늘 왔을 것 같거든요. 아, 네, 여기서 서브 범실 황민아가 포인트를 내주면서 첫 번째 게임 장우진이 11대3 큰 점수 차로 황민아를 젖혀내면서 첫 번째 게임을 따냈습니다. 이번 첫 번째 게임은 황민아 선수가 못한 게 아니라 장우진 선수가 잘했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네, 처음부터 네. 선제 공격 또
코스를 지키는 것 또한 너무 빠르고 대담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 어제 그 아쉬움을 가지고 왔고 마치 한이 맺힌 듯한 네, 그 마음을 이 테이블 위에서 다 풀어내면서 첫 번째 게임을 장우진 선수가 가지고 왔습니다. 네, 강한 장우진 선수 강한 선수인데 지금은 더 강하게 네. 첫 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황민아가 잘못 걸렸어요. 아, 어제 그것만 없었더라도 황민아도 좀 더 본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는데 장우진이 오늘 칼을 달고 나왔기 때문에 첫 번째 게임은 황민아도 본인의 할 수 있는 거 다 못하고 내주고 말았습니다. 기본적인 기술은 다 구사를 했는데 장우진 선수가 워낙 잘 대처를 하고 네. 선제 공격을 했기 때문에 황민아 선수 잘하고도 힘 빠지는 그런 게임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게임 장우진의 이 기세는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황민아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일단 장우진 선수가 처음부터 너무 적극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네. 그 적극적인 기술을 먼저 지켜줘야 되고 또한 이 대회 전에 있었던 종합선수권 대회에서 그 장우진 선수가 삼성생명 조대성 선수에게 진 내용이 그렇죠. 조대성 선수가 장우진 선수의 백핸드를 공략을 해서 득점이 많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작전을 만들어서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게임 시작되었습니다. 장우진의 서브로 시작이 됐는데요. 렛입니다. 다시 한번 장우진 준비합니다. 긴 서브 받아냈고요. 바로 공격으로 전환 장우진. 두 번째 게임 초반도 너무 강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우진 네. 서포인트 시원하게 포인트를 가져가는 장우진. 황민아는 조금 더 집중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렛. 황민아가 리시브 받을 때부터 장우진이 공격할 수 없게끔 해야 될 것 같아요. 장우진 포핸드, 아 백핸드. 탑스핀을 날려봤던 황민아 나가고 말았습니다. 지금 황민아 선수는 장우진 선수가 너무 완벽하게 하기 때문에 황민아 선수가 먼저 적극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훨씬 더 섬세함으로 장우진 선수를 강함을 막아줘야 됩니다. 네, 이번엔 포핸드 탑스핀 황민하. 네, 이번에는 황민아 선수 같이 적극적으로 해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네, 맞받아 쳐봤는데 황민아가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포인트를 얻어냈습니다. 황민아의 서비스 길게 오! 장우진이 바로 선제를 했는데 그걸 맞받아 쳤어요. 네네네. 황민아 선수 지금 두 점수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아주 내용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포인트 두 개씩 본인들의 서비스 게임에서 가져간 두 선수의 두 번째 게임. 장우진 받아내고 있는 황민아 약하게 장우진 나갑니다. 장우진의 리듬을 뺏었던 황민아입니다. 장우진 선수의 실수로 지금 한 점 득점을 해서 네. 좋은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황민아 그렇습니다. 선수. 첫 번째 게임에 당했던 황민하. 자, 두 번째 게임 장우진을 상대로 한 포인트 앞서 있습니다. 장우진의 서브 다시 한번 렛. 서브 넣을 때 엄청난 정성을 들이고 있는 탁구 선수들인데요. 아, 장우진 이번에는 장우진의 힘이 통했습니다. 지금 3대3. 네, 지금 두 선수 모두 섬세함보다는 저돌적인 작전을 지금 양쪽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보는 저희도 상당히 지금 시원하게 지금 탁구를 보고 있는데 자, 공격적인 탁구 성향을 보여주고 있는 두 선수의 대결 두 번째 게임 3대3에서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백핸드 랠리가 계속 이어집니다. 강하게 힘 대 힘으로 맞붙고 있는 두 선수 장우진. 장우진 한 포인트는 상당히 또 힘이 되잖아요. 아, 황민아 네트에 걸립니다. 최진의 미소를 짓게 할지요. 5대3 앞서 있는 장우진의 서브 경기 계속됩니다. 정성을 들여서 리시브를 해야 되는 황민아입니다. 아, 나갔어요. 서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기습적인 서브 받아냈고요. 백핸드. 아, 또 랠리인가요? 장우진 또 한 번 선 안 되겠습니다. 석점 차. 자, 좋은 서브가 들어가 두 포인트 앞서 있는 장우진의 서브 계속 떴는데요.
아, 또 장우진이에요. 자, 황민아도 이걸 한번 넘어서야 될 텐데. 아, 코스 좋아요. 코스 변화 좋던. 자, 이 두 포인트를 쫓아가야 되는데. 첫 번째 게임을 내줬던 황민아였어요. 어, 자, 서브! 이 가지고 있습니다. 황민아 공격. 걷어 올립니다. 황민아! 동... 장우진의 서비스. 어, 황민아! 할 말이 없, 네. 필요 없는 멋진 플레이가 나왔어요. 아, 그러나 이번에 9대9 황민아의 서브. 장우진 백핸드 네트 걸립니다. 황민아 공격 또 한 번 강하게 찍어 누릅니다. 받아내는 장우진 이번에도 받았어요. 또 눌렀습니다. 다시 한번 성공하는 황민아. 황민아의 서브로 세 번째 게임 시작됩니다. 렛. 두 번째 게임 승부처에서 황민아의 서브가 잘 들어갔단 말이에요. 황민아, 황민아 성공합니다. 세 번째 게임은 황민아가 처음으로 포인트를 먼저 땄습니다. 이번에 살짝 떴는데요. 황민아 공격. 장우진 받아내고 있었는데 역시 백. 네, 맞습니다. 네, 이번엔 장우진의 서브입니다. 장우진 공격 성공. 역시 한 포인트 뒤져 있는 장우진. 아, 장우진 백핸드 날카도 이제 점점 국제대회 국가대표로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있는데. 아하, 이번에 서브 황민아 긴 서브 장우진 잘 받았고요. 아, 이번에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 장우진의 서브가 장우진의 서브입니다. 아, 장우진 또 한 번 서브 게임. 뒤져 있는 황민아의 서비스 게임. 포핸드 탑스핀 날카. 석점차 뒤져 있습니다. 자, 장우진 또 한 번 강한 공격. 네. 자, 장우진의 서브로 이어집니다. 백핸드 황민아 먼저 선제였는데요. 공격 나가 있는데. 네. 자, 이 5도 싸움에서 어떤 승부가 펼쳐질지. 일단 아직은 첫 매치입니다. 레셨고요. 장우진 서브. 아, 바로 공격. 장우진 성공. 그걸 알고 바로 포핸드 탑스핀 강하게 마무리 지었던 장우진이었습니다. 네네. 렛입니다. 자, 황민아 몇 점 뒤져 있는데. 자, 빨리 쫓아가야 됩니다. 황민아 입장에서는. 아, 그러나 있는데요. 어, 서브를 바꿨어요. 스카이 서브. 이번에는 평소와 다르게 상당히 높게 올렸거든요. 네, 엄청 높이 던지고 있습니다. 네, 황민아 백핸드 성공합니다. 으로 이어질까요? 네, 포인트 장우진이 앞서 있습니다. 장우진 탑스핀. 아우, 백핸드 마무리. 하지만 본인의 서비스 게임 장우진. 아, 막았어요. 드립스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매치 포인트에 몰려있는 황민아. 장우진 버텼고요. 네트 걸리면서 장우진이 11대6으로 세 번째 게임 가지고 오면서 게임 스코어.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